에다가 라면 끓여서 떡 넣고 떡 넣으면 과연 맛있을까요? 스프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짬뽕 먹는 거. 스프가 안 들어갔는데 좀 짭짤해. 라면 맛이 좀 덜 나요. 아쉽게 스프가 안 들어가서. 스프가 닭이긴 해. 조금만 넣어볼까? 좀 많이 넣었나? 생각보다. 근데 이 정도 넣어야 라면 맛이 날 것 같아. 너무 짠내나? 근데 라면 스프 냄새 확실히 스프가 있어요. 맛이 있죠. 라면 감칠맛이 나죠. MSG만 그럼 좀 덜 익어서 뜨거운 물에 풀듯이 끓여주면 좀 익어요. 식단에서는 덜 익은데 풀어줄게. 이제 좀 괜찮겠죠? 먹어봐야지. 좀 살 것 같긴 한데. 좀 감칠맛 나고 짭짤한 해물 짬뽕맛. 해물은 안 들어갔는데 짬뽕만 나. 짬뽕 국물이라 맛있어요. 내가 혼자 다 먹어 치울 테다. 맛있다. 행복아. 행복. 수정과 남은 거 다 먹어 치워야지. 배부르다. 맨날 10초 남은 친구들 2초 남았나? 자기 좀 그래서 안 가요. 이거 리뷰도 하려고. 발렌타인데도 아직 해서 다행히 다 살던데 그냥 꽉이 너무 예뻐가지고 작은 거. 큰 거는 분홍색도 있었는데 궁금했는데 비싸가지고 2,000원인데 내 돈 주고 사기엔 좀 힘들었어. 이렇게까지. 그리고 삼각대는 반 환불을 좀 했어요. 포장을 포장을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돈을 그냥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소리 좀 좋아진다. 그리고 그런 거는 연한 거 있어요? 이거는 진한 거 검은 색깔 맞췄어. 색깔 마음에 들어서 가볍지 않게 와서 그냥 요새 또 많이 쓰는 거 같아. 꽃이라서 그래도 아껴야 돼. 얘는 5만원은 어머니가 주신 충전하려다가 집에서 안 갖고 와가지고 내 돈으로 충전하고 버스비 그리고 남는 돈 아예 다 넣었다. 정말 부럽다. 할머니가 주신 건 다시 저금을 해야 되고 한 2만원? 2만원? 1, 2만원? 좀 남는데 그걸로 핫도그 하나 사 먹어. 맛있게 했다. 배고파. 옥수수 이거 반은 밥 맛있겠는데? 지금 뭐가 나올까 궁금하고 가방을 한참. 이거 키우면 되나?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조심하고 나와. 그래서 좋아하던 캐릭터라 괜찮아. 뭐가 나올까? 커피문 하고 칠하머니 그냥 데리고 왔는데 추억이. 사람이 나아졌으면 했는데 진짜 같은 문이 나왔네요. 귀여워. 뒤에 홀로그램이더라. 영롱하고 이쁘다. 아이 뒤집어 있어. 모양 만족스러운 뽑기로 했다. 맨드들이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 근데 오늘 핫도그 영롱 핫도그 짜잔. 제가 좋아하는 먹물은 사실 핫도그 먹물 핫도그 팔아줬어. 근데 요새는 핫도그 토무짜이 토핑 추가 이렇게 발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서 3천 얼마. 그리고 가격 크기도 좀 작아진 느낌. 길이가 좀 좀 줄어들고 크기는 좀 넓어진 느낌. 근데 뭐 요새 다 힘들고 제 여비도 아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맛있겠다. 조금 식었어. 근데 맛있다. 치즈는 식어도 맛있고 나한테도 맛있어. 조금 식었는데 맛있네요. 다음.
더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치즈만 남겨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추운데 맥도날드 치즈스틱 먹는 맛? 햄버거 가게 두꺼운 치즈스틱 먹는 맛 맛있어요. 스프링치즈 타면서 구워 먹는 맛 맛있는데? 나 사실 치즈 너무 좋아. 핫도그도 치즈 먹으려 먹는 느낌이. 더 맛있어요. 행복하다. 나 오늘 사온 게 아까 전문자 보여드렸던 게 포켓인데 사실 자꾸 할 때 밝은 게 있었던 건데 여기 약간 어두운 게 있었던 거고 오늘 2000년에 발렌타인데이에 캐러멜 같은 거 먹고 싶어. 이게 캐러멜인지 뭔지 모르겠어서 산 건데 초콜릿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리뷰를 할 건데 이거 초콜릿이 아니라 캐러멜인 것 같은데요. 빨간색도 있었어요. 빨간색 어디에 사서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이거만 먹을지 고민 한번 해보고 빨간색 좀 마음에 들어요. 되게 이쁘잖아요. 뒷장도 너무 귀엽게 생겼고 이거 리폼이라고 쓰고 싶을 정도. 근데 여기 차 가격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는 단어장이래요. 1000원짜리 무선 백매 카드링 단어장. 근데 얘도 사실 이렇게 되어있는 건 여러 장 있어가지고 어디다 써놓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놓은 거예요. 이거 1000원짜리인데요. 얘도 이제 분홍색.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큰 거 얘는 이렇게 큰 거잖아요. 이거랑 다른 디자인으로 빨간색 있었는데 이 디자인이 아니고 다른 디자인인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1000원 주고 사왔어요. 다른 디자인도 되게 많았는데 분홍색으로 파랑도 있고 뭐 되게 많았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 중에 하나 제가 종류별로도 되게 많은데 이거밖에 안 사왔어요. 다른 것도 나중에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도 한번 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 햄버거 회사에서 줬을 때 콜라도 주셨는데 제가 사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사이다 두 캔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콜라도 좀 맛있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탄산이 좀 막 마렵긴 하네요. 탄산 마렵다. 탄산 먹고 싶다.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찍을 때 그 사이다 걸어 사온 거 사이다 말씀드리겠다 했잖아요. 제가 원플러스 원 슈퍼맨 사이다랑 배트맨 콜라 원플러스 원 사려고 했었는데 콜라가 다 팔려서 제가 콜라 좀 찾아주시겠어요? 이랬는데 다 팔렸는지 없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살지 안 살지 뭐 아니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콜라 사실 아니 콜라 없는데 사이다만 두 개 사실 거예요? 이러든지 아니면 안 사실 건지 뭐 물어보든 아니면은 나한테 뭔가 계산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끼리 막 그냥 사이다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계산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나 솔직히 저는 이제 콜라가 있으면은 살까 말까 했을 때 샀을 텐데 뭐 아니야 아니고 이번에 샀을 텐데 콜라가 없는데 그래서 사이다만 두 개 사기 좀 그런데 싶어갖고 살까 말까 없었는데 그냥 가슴다리 다 갖고 와서 찍어버리니까 안 살 수가 없어갖고 너 샀거든요. 그래서 사이다만 오늘 두 병 마셨어. 그래서 그건 좀 불만이 좀 있었다. 어쨌든 이거 업소용인데 업소용이라 써있네요. 회사에서 받은 거라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회사에서 보험 가입하신 고객님이 한 명 있어갖고 뭐 자기 회사 핑계 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좀 그래. 오늘 좀 힘들었어. 20분, 40분 하고 통화하는. 맛있어요. 기분이 좀 별로였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구도 하고 할 게 많은데 몸이 또 요새 너무 안 좋으니까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어요. 주말에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주말에도 좀 기운이 없어. 몸이 너무 안 좋아. 이제 자야겠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